그로부터 1년 뒤 이산은 고위에 올라 정조대왕이 됐다. 내 그대들이 있어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어. 그 고마움 내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갚을 것이오. 그렇게 정조는 왕이 된 이후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내몬 자들을 숙청하기 시작했다. 이 모든 것은 충신 홍구경이 있었기에 가능했는데. 이북에. 아니 대감, 요즘 안 보이시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? 잠깐. 이북에, 아니 도승지 형, 나 좀 살려주시게. 세손조아께서 왕이 될 때까지 잠자코 있으면 살려준다고 하지 않았는가? 저도 전하께서 그리 강경하게 나오실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.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나? 헌데 대감, 잘 생각해보세요. 대감께서는 사도세자 저하는 물론 전하까지 헤아려 했던 분입니다. 헌데 지금까지 살아계신다는 건 장수한 거 아니겠습니까? 뭐야? 너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것이냐? 내가 지방 관리들을 꽉 잡고 있다는 걸 잊은 모양이로구만. 지금 당장 관리들을 모아. 이런 개만도 못한 것이 잘도 나불거리는구나. 내 말 한마디면 군사 몇천이 움직이는 것은 일도 아니야. 그 말인즉 이 나라 임금 또한 나를 감히 건드리지 못한다는 뜻이다. 알겠느냐? 여봐라! 여기 역적 김무주가 나타났다. 당장 추포하거라! 예. 정조의 즉위 후 조선의 실세로 떠오른 홍구경. 당시 조정의 고위 관리들도 홍구경의 뜻에 따라 움직일 정도였다고 실록에 기록돼 있다. 이제 이 하늘 아래 감히 누가 날 건드릴 수 있단 말이냐. 제가 있지 않습니까? 부인, 나도 할 수 있어. 아닙니다. 전하는 오직 정사인만 신경 쓰시옵소서. 제가 살아있는 한 전하의 손과 발이 되어드릴 테니 이런 건 제게 맡기시지요. 전하, 도성지 영감 들었사옵니다. 그래, 들라하라. 오셨습니까? 중전마마도 계셨습니까? 그래, 무슨 일이더냐? 그것이 요즘 시국이 어수선하여 만일의 난을 대비해 군사들 한 대 모아 훈련시키는 게 좋을 듯 사료되옵니다. 그래, 자네 뜻이 그러하다면 그리 해야지. 당장 시행하도록 하... 전하, 제 생각은 좀 다르옵니다. 군사를 한 대 모아놓으면 필요 이상으로 한 곳에만 세력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. 그리 되면 지역별로 불균형을 초래해 오히려 지역 간 세력 다툼으로 초래할 듯 싶습니다. 듣고 보니 중전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소. 도승지, 이번에는 중전의 뜻을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예, 전하. 도승지 영감도 고심 끝내린 결정일 터인데
제가 너무 주제 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닙니다, 마마. 그럼 소신이만 물러가겠사옵니다. 물을 중화시켜 놨더니 미꾸라지 한 마리가 악당물을 만드는구나.